예, 2020, 오늘 며칠이죠? 2024년? 23년? 23년? 4월 24일. 24년이 아니라 4월 24일입니다. 강좌 안내예요. 프로그래밍 피닉스 라이브 뷰입니다. 요 책이에요. 요 책이고, 이 책은 출간된 것이 언제냐니까, 최근에 출간했어요. 아주 최근입니다. 2023년 3월 21일 날 출간한 베타 버전이에요. 베타 버전이고, 정식 출간은 6월 달에 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1장부터 해서 몇 장까지 있죠? 파트 4까지 해서 13장까지 있습니다. 분량이 되게 많아요. 41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자, 1장부터 해서 차근차근하게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게요. 총 에피소드는 대략 한 20개 정도 나눠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이수 과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프리레퀴즈 필요하죠. 이전에 엘릭스 수업을 공부를 하고 이전에 피닉스 공부를 했던 분입니다. 했어야 돼요. 요거 전혀 엘릭스와 피닉스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 수업은 안 맞습니다. 이 수업은 좀 고급 과정이에요. 고급 과정. 이걸 진행을 하고 4월 24일부터 해서 언제까지 하느냐니까 대략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월화수목금. 아, 이번 주 금요일까지 끝내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5일간 진행을 하고, 에피소드는 10장까지 있으니까 가능하면 15개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강좌 안내예요. 자, 프로그래밍 피닉스 라이브 뷰. 첫 번째 바로 시작을 하죠, 그냥. 강좌 안내 겸 해서 첫 번째 Get to know 라이브 뷰. 라이브 뷰가 무엇인지에 대한 건데, 요 내용도 일단 제가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좀 하고, 여러분들이 교재, 제가 교재 다 보내드렸어요. 혹시 교재 못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거금을 들여서 가산을 탕진해가면서 다수의 책을 구매해서 하나씩 다 보내드렸어요. 자, 그리고 책 내용과 제가 설명한 내용을 같이 진행을 해 나가야 돼요. 자, 라이브 뷰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라이브 뷰가 뭐냐니까 서버가 있어요. 서버가 컨트롤러 뷰, 모델, 클라이언트. 보통 이게 라이브 뷰가 아니죠. 일반적인 웹 프레임워크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 그림 이해가 안 되시면은 안 돼요. 요 그림은 웹 디벨롭의 기본 과정.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SPA라고 부르는 건데, 라이브 뷰는 기존의 웹 프레임워크랑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를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피닉스 프로젝트 만드는 과정. 목이 잠겼네. 자, 믹스 피닉스 뉴 요겁니다. 믹스 피닉스 뉴 해서 뭐 만드는 과정은 이전에 다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뭐 다시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피닉스 앱을 만들면은 요런 피닉스 화면이 나타납니다. 한번 그대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펜던시 요런 구성, 요또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래서 또 라이브 뷰의 라이프 사이클이란 부분이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 부분인데 요것도 그림이 하나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자, 라우트에서 인덱스, 마운트에서 인덱스 렌더.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렌더 펑션은 숨어져 있죠. 라우트, 마운트, 렌더. 네. 요게 기본적인 구성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첫 번째에서, 기존의 웹 프레임워크와 차이점. 기존 프레임워크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뭐 그러니까 리액트라든가 혹은 앵귤러라든가 혹은 뭐 뷰라든가 뭐 등등등 있잖아요. 뭐 스벨트, 요즘 스벨트 많이 있죠. 자, 요런 것 하고 라이브 뷰하고 좀 달라요. 라이브 뷰하고 좀 다른데 얘들은 대부분 다 자바스크립트 기반이에요. JS 기반이고, 근데 라이브 뷰는 마찬가지 얘도 JS 기반이긴 합니다. 근데 JS 기반이긴 한데 이 JS를 숨겨뒀어요. 그래서 개발자는 JS를 다룰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개발자들은
이거는 이제 라이브 뷰 속에 JS 이미 들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는 JS 들어오지 않고 개발자는 엘릭스만 다루면 돼. 엘릭스 랭귀지만 다루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다 UI, 유저 인터페이스를 누가 업데이트하느냐니까 클라이언트에 있는 클라이언트 속에 JS가 있고 이 JS가 이걸 다 다루죠. 이걸 다 다룹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죠. 클라이언트 사이드 UI, 유저 인터페이스인데 라이브 뷰도 마찬가지 JS가 있어요. JS가 있긴 하지만은 얘는 개발자가 보기에는 서버 사이드 같아요. 서버 사이드 UI.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서버가 다룬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코드를 보면서 말씀드리죠. 보시면은 이 코드 지금 현재 라이브 뷰에 요런 마켓에 들어가보죠. 마켓에 들어갔을 때는 요런 화면이 나타나고 있죠. 요런 화면. 요 화면을 예전 웹 프레임워크는 자바스크립트가 내 브라우저한테 와서 내 브라우저가 요걸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어디 갔나요? 여기에 요 마켓에 보면은 요 인덱스 HTML HEX 있고 그죠? 요게 지금 이 여기 있는 이 코드. 여기 있는 코드 있잖아요. 요만큼 이 코드 있죠. 요 코드가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위에 인덱스라고 해서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파일 인덱스 EX 인덱스 HTML 두 개 파일 이름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HEX라는 확장자가 있는 게 있죠. 얘네 둘이서 지금 보고 있는 요 화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인덱스 HTML 파일 어디 갔나요? 여기다 뭔가 하나 더 추가를 할 수도 있죠. 칼럼에서 뭐 칼럼 라벨 더미를 만들었어요. 더미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은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만든 더미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 있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구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에서 이게 서버에서 이게 다 서버에 있단 말이에요.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클라이언트가 볼 무엇을 볼 것인지 그걸 다 결정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라이브 뷰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좀 달라요. 이게 칼럼이고 렛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렛 있고 라벨 있고 이게 보니까 HTML하고 비슷하면서 HTML하고 좀 달라요. 디브나 클래스가 있는 거 보니까 HTML인데 이런 건 HTML 기본적인 그 어트리뷰스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런 어트리뷰시 디렉티브라고 해야 되나? 이 디렉티브와 요 어트리뷰시 HTML하고 뭐가 다른지 요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그 테이블 앞에 점이 하나 또 꽁 찍혀 있잖아요. 그죠? 왜 점을 하나 꽁 찍어놨는지 요 점이 하나 꽁 찍혀 있죠. 요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버튼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화면이 나타났죠. 고기국수 요런 국수고 가격이 어떠하고 인벤토리가 어떠하고 이미지가 없네. 이미지 나중에 올려보죠. 자, 요런 것들은 방금 이 화면은 쇼라고 하는 데서 칠을 한 겁니다. 쇼. 그래서 보시면은 쇼 HTML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얘가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이 화면을 구성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오더 버튼을 클릭하잖아요.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여기 이 버튼 오더죠. 오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링크에서 패치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클릭했을 때 JS 푸시 포커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뭘 하느냐는 거죠. 내가 얘를 클릭하면은 여기 웹 어드레스 요 주소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럼 요 주소로 가면 뭘 해야 되는지 그건 어디에 결정되느냐니까 라우트라는 파일에 결정돼 있어요. 라우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마켓이었죠 방금. 자, 마켓에 아이디 오더 클릭했을 때는 여기 있는 이러한 모듈에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 옵션을 줘서 불러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 라우트입니다. 그죠? 이게 라우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라우트가 있고 다음에 인덱스 파일에 마운트가 있고 다음 인덱스에서 랜드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들어서 보시면 다시 좀 전에 봤던 화면 마켓의 인덱스에 마운트가 있죠. 마운트 얘가
화면을 뿌려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오죠. 도대체 저 양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싶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1장입니다.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있고, 다음에 라이브라는 부분이 있고, 게스, 뭐 롱게스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대충 먼저 1장에 있는 1장 Go to know live view 챕터 1입니다. 챕터 1 끝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읽어보시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여기 예제가 있어요. 예제, 롱 라이브라는 예제를 하나 만들어봅니다. 이걸 만들어가면서, 저와 같이 만들면서 실제 이 코드가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죠.